아산시가 도로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온천교 완전 개통에 이어 배방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도시계획 도로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석 전에 모두 5곳의 도로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된 온천교 재가설 공사. 지난해 9월 아산에서 천안 방향 임시 개통에 이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6일 6차로로 완전히 개통되면 이마트 교차로에서 남동 교차로까지 1.3km 구간이 6차로로 이어지게 돼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이 거듭됐던 배방 중로 1-1호 도시계획도로도 이달 중 개통됩니다.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길이 94m, 4차로 도로로 현재 도로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는 도로 개설과 교차로 개선을 함께 진행해 추석 연휴 기간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폭 4m의 좁은 마을 도로였던 경찰대에서 기산 2통으로 이어지는 약 450m 구간도 2차로로 추석 전에 개통될 예정이며 신창면 남성 사거리에서 다소미 아파트까지 440m 구간과 둔포면 신항리 윤보선 대통령 생가로 이어지는 1.1km 구간 모두 2차로로 오는 27일에는 개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